디자이너들, 그리고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도 되게 많잖아. 그리고 디자인 전혀 상관없는 분야들도 디자이너들이 요리사라고 판단하면 저는 재료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저의 역할은 뭐하냐면 그 요리사들의 중요한 재료를 만드는 사람이죠. 쇼타의 이미지를 보여준 이유는 쇼타가 수많은 그 각 지역, 일본의 각 지역의 경쟁자를 물리치는데 사실 실력은 형편없죠. 사실은 먼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일반 디자이너가 얘기한 타이포그래피가 아니라 저처럼 재료를 만든 타이포그래피인데 좀 다르거든요. 타이포그래피는 그냥 타이포와 그래피를 섞은 말이죠. 타이포를 주 재료로 해서 다 그래피를 만드는 거죠. 다른 타입을 대체할 만한 재료를 가져다가 잘 버무려서 요리를 만드는 거, 그거를 이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타이포그래피인데 그 저의 입장에서 폰트 디자이너는 바로 그 재료를 가장 적합한 재료를 양질에 맞게끔 또 최적화된 형태로 만드는 그 각각의 제목용, 중간 제목, 뭐 본문용에서 이 폰트들도 사실은 양질에 되게 잘 만들어져야 돼요.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왼쪽 아래 판은 실제 홍대에 있었던 음반 판인데요. 근데 이제 그냥 저렇게 나무 소재로 판이라고 쓰고 앞에 음반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누가 우리가 팔고 있는 업종에 자기 결과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글꼴이나 그 재료가 쓰였을 때 저는 좋은 타이포그래피라고 생각을 한의사 조합에서 만든 새로운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얼마 전에 판교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이 본동에서 만든 그 차, 차를 파는 게 아예 매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사진 찍으면서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간판 하시는 분들, 간판장이라고 하죠. 간판장이 물레동이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자 저렇게 저게 문이에요. 여닫이 문인데 문 뒤쪽에서 필름을 붙여서 칼로 레터링해서 나머지 부분을 떼어내면 저 글자가 남는 저걸 지금은 없어졌어요. 재료가 없다고 합니다. 썬팅이라고 하는 게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톤을 유지하는 게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란시장입니다.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이고 이제 거의 한 14년 됐을 거예요. 15년 됐을 거예요. 종로를 시작으로 간판 정비가 사업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지역에서 간판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획일화 시켰어요. 크기나 정해진 글꼴을 재미가 없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지역과 어울리는 형태로 바뀌어야 돼. 제가 그걸 그대로 유지해서 글씨가 저 폰트가 되게 강력하지 않은 같이 묻어날 수 있는 폰트를 정해서 저렇게 만든 사례예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 되게 이슈가 돼서 디자인이나 잡지나 신문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제휴와 판형과 글씨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나는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책.